Oh.
시골 농가에 가면 농사를 짓는 가정에 뒤에 어떤 창고나 아니면 농기구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 가면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농기구들 가운데에서 홈이나 삽이나 또 꼭갱이 같은 이런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기구들 가운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녹에 잔뜩 선 이런 농기구들을 보게 됩니다. 녹이 너무 슬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철입니다. 고철 장수에게나 그것을 팔든지 아니면 줘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녹이 잔뜩 선이 농기구가 대장장이 손에 잡히면 풀무불속에 넣어서 벌겋게 달구어서 살짝 두드려도 녹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대장장이가 생각하는 대로 망치질을 하면 호미가 변해서 낫이 될 수도 있고 낫이 변해서 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에게 유익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집회를 갔을 때에 시골 집회를 하는데 그곳은 식사를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음식점을 찾아가려면 30일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식사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 집에 식사 준비를 마련했는데 그 집에 갔을 때 밥상이 아주 근사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유독 강사 목사님 밥그릇은 놋그릇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그릇도 놋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친절하게도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놋그릇에 대한 유래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요강 딴지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음식을 먹기가 싫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찝찝한 것 같았고, 그런데 그분이 덧붙여서 하신 말씀은 친정에서 시집 올때 가지고 왔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도 찝찝했습니다. 요강 딴지가 변해서 밥그릇으로 바꿔집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열두 제자를 택하실 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 세월이 흘렀는데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알려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상상할 때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농기구 가운데 잔뜩 녹이 선 버려져야 될 고철 덩어리 같은 그러한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는커녕 이 사람은 성도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단순한 베드로를 보지 마시고 베드로 속에 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스라엘 땅 갈릴리 베스다라는 곳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향은 베스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그런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집안 대대로 어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격은 전형적인 어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대단히 성격이 거칩니다. 그리고 대단히 다혈질이었습니다. 또한 성격이 대단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3년 이상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까지 이 사람은 대단히 육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말로 큰 소리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같이 행동하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내가 고철 덩어리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잔뜩 죄를 뒤집어 쓰고 살고 있습니다. 회개를 모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의 대장장이 되시는 주님 손에 잡히면 우린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2000년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지금도 이 사람 이름은 전 지구촌에 믿음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우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나중에 변화되고 난 후에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루에 3,000명을 주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3,000명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였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거는데 그의 설교 한마디 속에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에는 5,000명을 이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남연소 안전병이 된 사람을 잡아 일으킵니다. 40여 세라 했습니다. 이 사람 못 일어납니다. 천성적인 불구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손에 잡혔어요. 이 사람은 순식간에 일어나 버립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베드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습니다. 얼마나 말의 권세가 있는지 입에 권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또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느냐면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병든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명에 상관없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다 누워 있습니다. 왜 길거리에 나와서 누워 있을까요? 절벽에 누워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만 자신들의 몸을 덮고 지나가 버리면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전 성경에서 사람의 그림자를 통해서 능력 나타나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토록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토록 주님을 실망시켰던 어쩌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장점이 한 가지라면 단점은 아홉 가지입니다. 전체 열 가지 중에서 말한다면 이런 사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나는 단점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늘 돌아서면서 후회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져 버립니다. 오늘 베드로는 넘어지고 넘어지고 계속 넘어집니다. 몇 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가공할 능력을 행하게 되었으며 이 사람은 이토록 크게 하나님께서 서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인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성경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본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집에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서 앓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열병에 걸려서 누워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몬의 장모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장모님을 모시고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베드로의
친부모님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생존하셨는지를 성경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런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부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는 형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바로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형이었는지 베드로가 형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유대 문화 관습으로 봐서 반드시 형의 이름이 앞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로 미뤄볼 때 항상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 이름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가장 연장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드레의 전도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안내를 받아서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던 형제 안드레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친형제인 베드로를 향해서 너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안드레는 속으로 웃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친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부모님의 슬라에서 태어나서 같은 집에서 같은 잠자리에서 그들은 24시간 같이 생활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잘 아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러면 안드레가 볼 때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히 감정의 변화가 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다혈질이고 성격이 불같습니다. 조변석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달라집니다. 감정의 굴곡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너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안드레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 제 형제 저 베드로를 시몬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지가 대단히 든든한 이미지를 갖습니다. 안정된 느낌을 갖습니다. 바위는 천년이 가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실 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현재는 너는 넘어지고 현재는 너는 실패했어도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 날지라도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장차 앞으로 한 가지 우리 주님의 비전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내 가족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현재를 보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너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볼 때에 너는 장차 우리 주님의 나를 보는 비전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가져옵니다. 주여,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면 전부 다 지옥 같은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 내게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베드로 앞에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봤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살아왔으나 너는 앞으로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젊어도 환경이 어떤 환경이랄지라도 내가 너를 장차 반석이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하신 비전은 내일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게 고개를 돌리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은 앞으로 서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미래 지향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를 비교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불을 끌어내진 적도 없습니다. 위대한 설교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기록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조용하게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3,000명, 5,000명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남면수 안재명이 된 자 잡아 이렇게 했습니다. 안드레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능력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의 진료가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안드레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드레가 없는 베드로 없습니다. 안드레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 주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전도의 비전입니다. 나는 하나님 큰 일을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크게 일을 못합니다. 나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인데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안드레 같을지라도 너 베드로 같은 사람 만날 수 있다. 너 한 사람이 전도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 전도의 비전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저 사람 전도하면 앞으로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하세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관해서 베드로에게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었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글씨도 잘 못 쓰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 고기 잡는 것만 배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래 학문이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없었단 말은 아예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문장력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책을 썼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을까요?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진 사건들을 살펴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배 안에 모든 제자들이 아우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옵던 나로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에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물로 뛰어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한 단면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이 나서지 않을 때 이 사람이 혼자 나서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웅 심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도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물로 뛰어들 때는 대단히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렇는데 이 사람이 눈을 돌립니다. 어디를 돌리냐면 바람을 봅니다. 이때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감정의 변화가 상당히 흔들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밤은 깊어가는데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주님은 우시면서 통곡의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보셨더니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가운데 제자 베드로가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육신은 약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사람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이 찾아오는데 마태복음 26장 56절 보게 되면 예수님 붙잡히셨습니다. 이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 옵니다. 무슨 시험 온지 아십니까? 예수님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언제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라 하실까요? 성령님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사인을 주세요. 갑자기 내 마음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는 절대로 성도에게 기도하라고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부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재판장에 앉아서 예수님을 심문할 때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세상 사람과 섞여 앉아서 앉아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저 예수 한패지. 이렇게 말을 던질 때 이 사람에서 갑자기 불쑥 나오는 말이 나 저 예수 몰라. 부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면전에 대고 저주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저주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대단히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예수님을 향해서 면전에 대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한패가 아니다, 한편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큰 소리 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항상 말로 큰 소리 치는 사람, 행동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대단히 적흥적인 사람, 감정 변화가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사람, 그리고 대단히 성격이 급한 사람. 오늘 이 베드로, 주님이 서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위대하게 서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볼 때에 별로 나를 쓰임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지명하셨어요.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두 손 높여들고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밤이 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배에 안 계실 때는 그런 빈배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실 때에 만선의 배로 바꿔져 버립니다. 우리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하나님, 내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베드로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실 때에 배반한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 무리 속에 대제사장 성경은 말고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과 예수님을 이제 보호하는 제자들 사이에 대치하고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한치 없이 한치 간격도 없이 마주보고 있을 거 아닙니다. 일정한 거리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칼입니다.
이 칼을 가지고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일정한 거리에 대치하고 있는 한 사람의 귀를 정확하게 베어버립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 앞에서 이때가 3년 이상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 안 변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왜 칼을 가지고 다닙니까? 칼의 미래를 못 버립니다. 육신의 힘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책망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떨어진 귀를 다시 말고라는 사람에게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전혀 변화될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십자가 밑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의 이모.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제자, 그를 가리켜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누가 없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없습니다. 십자가 곁에 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계실 때 사흘째 날 새벽에 무덤에 갔을 때에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빈 무덤을 발견하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찾지 않습니다. 성경 강조하기를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데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을 때가 언제인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나는 세상으로 가노라.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때에 베드로 이 모습을 지켜보신 우리 주님은 그랬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베드로, 주님은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가슴에 상처를 준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열두 제자 가운데 사랑한 제자 중에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은 열두 제자 가운데 특별하게 주님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야고보도 데려가셨습니다. 요한도 데려가셨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자리는 열두 제자를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꼭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수제자로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주님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지 못할 거야. 나는 버림받았는지 몰라. 때로는 이런 불안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개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면서도 그는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찾아가셔서 베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데려놓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 다락방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때도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은 지금 떠나시려고 하는데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때까지도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결같이 묻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만이
유대민족을 독립시켜 주시고 자주회복을 시켜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시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관심보다 자신들의 이스라엘 회복을 더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늘나라의 관심보다 땅에 관심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 물었던 이 질문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이 땅에 도래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개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전부 육신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성령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하에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질문이 끝나고 난 후에 2장이 와서 성령 사건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린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는 약점투성입니다.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가슴에 대못 박습니다. 상처만 줍니다. 베드로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한번 선택된 사람, 오늘 베드로는 계속해서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이 베드로 만나셨을 때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의 기대대로 그런 개바가 되게 됩니다. 반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반석되었습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여 나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고 나는 날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한 곳으로, 다 같이 마음을 하나 되어, 다 같이 마음이 하나 되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사람 성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받기 기도하면 사도행전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데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경교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나에게 골수의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불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나도 베드로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우리 베드로처럼 나도 하나님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베드로의 모습 완전히 달라져버립니다. 그런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사가 전해지는 내용은 이 사람은 로마에서 그가 불타는 화재를 당한 이 로마에서 그는 도망을 가다가 그는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오늘 시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국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오늘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공할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동안 나는 전도 한번 못했습니다. 예수 소리 한번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종인 될지어다. 예수님 정인 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주님 정인 되시면 가는 곳마다 예수 전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입에서 예수 소리 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지라.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였다면 성령의 사람은 예수 이야기합니다. 모였다면 자신의 섬기는 교회 자랑합니다. 모였다면 성도 자랑합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오직 예수 이야기가 있는 교회, 간증이 있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크게 따라 하십시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오늘 사랑 손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점이 많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욕도 잘하고요, 저는 혈기도 많고요,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 만원 드릴 때도 갑자기 중풍이 와서 달달달 떨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너 생각이 달라지고 나를 위한 내 생각이 변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내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모든 범사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셔서 올 베드로 같은 주의 일이 베드로 같은 주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